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성균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이곳이고요. 파란색 테란. 이에 맞서는 이성원입니다. 붉은색이에요. 직선거리 다 가깝습니다. 자, 이성원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궁금하지만 참 박성균 선수의 그 장기적 운동도 참 미스터리예요. 네. 그냥 공격 가야 될 타이밍에 가지 않고 막 유리할 때도 자신이 원할 때가 없고 불리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가다 보니까 이게 상대라는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상황 판단 내리기가 상당히 네.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싸움을 이렇게 걸었으면 뭐 상대도 이렇게 발끈해야 되는데 그냥 몽구다불이 있거든요. 이 양 선수의 공식전 3대 면적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리그의 경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 08년도에는 이성훈이 계속 박성균 만나면 이기고 그때 2승했고 또 지난 시즌에는 박성균이 또 2승했고 이런 식으로 최근 분위기는 박성균이 이성훈에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성훈 선수 진짜 아, 잘 될 때는 그 삼성 때도 그랬습니다. 잘 될 때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리니까 그 기쁨의 겨우도 세레모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분위기 한번 타면은 정말 무서운 선수인데 오늘 옷도 다 벗어버리는 선수 아니에요? 에, 오늘 앞선 경기에서 그 홍진호 선수가 분위기를 한껏 띄운 만큼 이성훈 선수가 여기서 분위기를 쭉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팀의 2연승 일단 발판은 마련됐어요. 이제 한 점 마련은 한 점 땄는데 2연승 얘기가 막 나옵니다. 야, 황신의 첫 경기 승리는 그만큼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홍진호 선수 정말 한 경기를 승리로 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승훈 측에서 지금 현재요. 맞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등짝 박정석 두 명이 네. 이겨만 주면 스타리그 올라와만 주면 완전히 그냥네. 그렇죠. 완전히 네. 그냥 다 홈그라운드로 바뀌는 정말 아직 정말 유일한 두 명입니다. 자, 일단은 양 선수 빌드가 좀 갈리고 있죠. 예. 박성 선수는 바로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한 반면에 이성 선수는 배럭 더블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고 SCB 정찰까지 좀 일찌감치 보내는 모습으로 봐서는 확실히 초반 빌드 자체는 박성 선수가 상당히 웃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참가 강패의 어떤 초반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막는 게 요즘 선수들의 기본 스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 게다가 또 원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더 이제 공격하기도 애매하게 됐고요 처음부터요. 그렇죠. 이성훈 선수, 아, 박성기 선수는 어차피 정찰이 느리기 때문에 바로 벙커를 건설해 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성훈 선수가 SCB 정찰도 일찌감치 보냈는데 벙커까지 건설을 한다 이러면은 불리했던 네. 불리한 빌드 자체가 더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네, 처음에 늦지마로 벙커를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확인을 하고 나서 만들더라도 만들어야죠. 이성훈 선수는 이제 벙커를 만든다는 것은 좀 필패 빌드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마지막 정찰을 성공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정말 박성균의 그 파란 SCB가 쑥 들어오고 확 겁먹어가지고 벙커 딱 만들면 아 정말 대량 난감해지는 네. 거죠. 근데 확인할 수 있겠죠? 어 그래도 배짱 있게 예 어느 정도 벙커 건설 하지 않고 있어요. 이성훈 선수가요. 예 네. 어느 정도 상대방의 그 전진 배럭스라든지 혹은 그렇죠 뭐, 이렇게 체크를 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예, 나는 커맨드 센터가 지금 완성 전인데 여기는 돌아가고 있다. 아 딱 지금 이성훈 선수 공격의 눈빛을 번뜩거려야 됩니다. 저 아주 배짱 있는 플레이를 그나마 펼쳐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벙커 건설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성훈 선수가 이제 그 미세하게나마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빌드상이 약간의 차이고 뭐 데미지 먹은 건 없습니다. 이성훈도 근데 박성훈 두 번째 팩토리는 이제 이성훈 선수가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게스트치가 더 빨랐었고 자, 고모습을 딱 봅니다. 박성균의 SBM. 네, 지금 이제 팩토리가 먼저 올라오느냐 마느냐 이 차이보다는 박성균 선수가 미네랄을 또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볼트도 빠를 것이고 미네랄 입에 가스 들어가는 팩토리 추가 팩토리도 계속 더 먼저 올릴 수 있는 거고 박성균이 자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성훈 선수가 극복해야 할 과제죠. 네. 어느 정도 그 두 번째 팩토리가 빨랐던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 번째 팩토리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 어느 정도 두 번째 팩토리가 완성이 되고 그 두 번째 팩토리에서 나온 벌처라든지 탱크로 뭔가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통해서 뭔가 재미 봐야죠. 박성균이 안정감 시간 지나가면 그 안정감을 누가 깰 수가 없어요. 네, 이쪽은 애드온 하면서 팩토리를 올린다는 얘기고 이쪽은 벌처 누르면서 팩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병력의 차이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든 초반에 약간 떨어진 자원의 차이를 이성훈은 만회하려고 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머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고 팩토리에서 아직까지 모신샵이 달리지 않는 모습은 이거 벌처 탱크 아 벌처 골리앗으로
타이밍 잡고 한번 몰아붙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것 같거든요. 정말 안쪽 상황 한번 더. 예, 네, 만약에 박성희 선수가 벌처로 좀 재미 보려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예, 네, 삼팩토리 벌처 골리앗으로 한번 타이밍 만들 수가 있어요. 이성훈 선수가요. 일단 이 삼벌처로 한번 에드원 붙일 아, 근데 3이에요. 네, 숫자가 숫자다 보니까 뭐 충분히 아, 공격 자체는 먼저 했기 때문에 좋거든요. 이성은 그래도 컨트롤 좋았어요. 네, 도망갑니다. 뒤로 돌아서. 네, 하지만 의미 없는 컨트롤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도 추가 발을 쳐오면서요. 벌처 계속 옵니다. 뭐 서로 마찬가지겠죠.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에서 적진 가까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는 거고요. 아, 일단은 박성희 선수가 이제 벌처 스피드업이 됐는데 이성훈 입장에서는 이 벌처를 아 이번 차까지는 좀 있겠지만 네, 추가적인 난입 자체는 좀 막아줘야 됩니다. 골리앗이 나오더라도요 지금은. 그럼 팩토리 숫자 5개까지 늘리고 있는 박성균이에요. 골리앗이 나온다면은 아 지금 골리앗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한 6골리앗 정도로 한번 타이밍을 잡고 한번 쭉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적어도 센터 정도에서는 병력이 서 있어야 이성훈 선수 시간을 벌고 먼저 컴뱃 센터 하나 먼저 만드는 선택을 하는 등 뭔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집 앞에 딱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박성균이 추가적인 탱크 숫자가 쌓이기 전에 이성훈은 가서 피해를 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골리앗은 큰 힘이 되겠지만 이후에 양 선수 다 탱크가 쌓일 때는 이 골리앗이 그만큼 능력차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추가 골리앗까지 나왔는데 이제 가거든요. 골리앗 봤으면 이제 탱크로 바로 대응을 해주겠죠. 박성희 선수는요. 이게 큰 빌드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자원적으로 약간 앞서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당장 골리앗 밀고 온다고 해서 뚫릴 이유가 없어요. 박성희 선수가. 네, 마인드로 시간 또 끌고 있습니다. 아, 약간의 시간만 필요하거든요. 네. 박성균은 마인 봤죠. 스피드업 돼 있는 거 봤죠. 함부로 못 달라들어요. 당장 탱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빠른 벌처가 이 골리앗이 빠졌을 때 빈집을 노리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성훈에게는요. 네. 그래서 이성훈 선수가 초반에 그 불리한 시작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체제 전환을 해주면서 벌처에서 골리앗에서 다시 또 탱크를 모아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뒤틀면서 이런 뒤틀면서 변화를 주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박성균은 정말 단단한 만큼 좀 그 뻣뻣하거든요. 네.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워신샵 두 개 일단 박성희 선수가 다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성훈 선수가 워신샵 최소한 한 세 개 정도로 달면서 예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계속 바꿔주는 거죠. 이성훈 자 그리고 페럭스 저 보너스 타로 한번 잡아주고요. 오 플레가 많이 돌렸어요. 살려가죠. 어느 정도 페럭으로 낚시에 성공했고요. 네. 굴려가면 골리앗 맞아줄 수 있어요. 길 잘라주고 마인드로 길 잘라주고 아, 그래도 다행히 그 벌처가 좌측으로 빠져서 이성훈 선수의 기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예, 좀 뭐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찬스를 좀 놓친 느낌이 좀 있고요. 네, 박성균은 이제 탱크 앞세운 진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탱크 타이밍이 현저히 늦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아, 이 바로 그냥 턱밑까지 지금 치고 들었는데요. 박성균 선수 이렇게 되면 박성균 선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자리 잡고 가스멀티 이어나가면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마인 이 탱크까지 잡으면 탱크 잡히면 안 되죠. 이런 방어해도 마인이요. 야 마인 제거 다 해줬어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1.4 컨트롤 잘해줬고요. 이성훈 선수 그렇죠. 이성훈 선수 컨트롤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고 네, 이성훈 선수가 또 잘해준 부분이 앞서서 박성균의 배럭스를 한번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시야 확보 측면에서 박성균 입장에서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도 추가 탱크까지 오면서 파상 공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막은 거 아니에요 아직이요. 아 수리에 가면서 재활용. 자 친환경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박성균 선수도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좀 거둬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탱크 전진 예, 앞쪽 라인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공세를 펼치게 되면은 지금 미네랄 멀티가 더더욱 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들이 대다가 약간 손해를 좀 봤습니다. 박성균도 몇 대 맞았어요. 근데 지금 베럭스가 떠있는 그 이성훈의 베럭스가 떠있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좀 라인 자체를 뒤쪽으로 무르는 것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야가 안 되면 사거리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탱크를 잃게 되면은 이후에 그 센터 라인 싸움에서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로 이거 턴이 넘어가는 겁니다. 상대편들 압박 시작할 거는 이성훈이요. 아 지금 탱크 두 개 잡고 자신은 탱크를 세 개 잃었어요. 박성균 선수가 탱크를 세 개를 잃었어요. 지금 머신샵 숫자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런 탱크 잃기는 박성균에게는 별로 좋은 상황이 네. 아닙니다. 자, 추가 확장도 쉬운 상황이 아니고 살아남은 탱크 가지고 스캔 앞세면 스캔 때리면서 가죠 지금. 이성훈 선수의 대응 상당히 좋은데 네. 박성훈 선수가 욕심을 그만 부려야 됩니다. 여기서 선만 딱 그어놓고 멀티 빨리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막기 힘들어요. 이번 벌처로 탱크 다 잡아야 됩니다. 박성훈은 네. 안 그러면은 자신의 언덕 네. 내줄 수 있어요. 바로 추가 벌처. 마인 이성훈 선수. 마인.
야, 네. 이성훈 선수 벌써 바로 대응이 될 줄 알았는데 적절했습니다. 지금 박성규 선수 네, 탱크 3개 터지면서 갑자기 땅이 무주공탄이 돼서 쥐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나마 한숨 돌린 박성균이지만 그래도 아직 위기예요. 아직 이게 왜냐, 이성훈은 탱크 3개씩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확장도 더 비싼 땅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성훈이요, 9시죠. 그렇죠. 미네라 멀티는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기 위한, 그리고 팩토리 숫자가 상대보다 더 많았을 때 벌처 생산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팩토리 숫자가 같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유닛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박성희 선수가 앞선다고 미네라 멀티 먹었다고 해서 앞서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닙니다. 아, 벌처의 기동성과 어떤 탱크의 어떤 그 무거운 느낌? 딱 그 양쪽으로 갈라진 길을, 그렇죠, 이성훈 선수가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니까 이제 스피드업된 벌처로 어떤 활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S싱글 잡을 수 있고요. 네. 아, 이럴 때 박성희 선수가 뭐 변수로 둘 수 있는 스타포트에서 네, 레이스가 나온다든지. 그런데 오히려 이성훈이 야, 오늘 이게 체제를 몇 번을 바꾸는 거죠? 네, 멀티도 넣고 가스도 조금 넣고 이런 상황을 전투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싸워주면서 탱크 에드온 3개 달린 어떤 압박감을 주는 데다가 많이는 못